네, 이번 시간은 오토세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지금 제가 두 개의 파일을 열어놨는데요. 하나는 엉클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저장을 한번 한 경우예요. 예,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닫고 보시면 바탕화면에 엉클이라는 스케치업 파일이 저장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프리퍼런스에 가셔가지고 제너럴에 가서 크리에이트 백업 5분에 한 번씩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 엉클이라는 파일을 열어놓고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여기에 백업 파일이 하나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언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제가 지금 말씀을 조금 덜 드렸는데, 자, 엉클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은 바탕화면에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바탕화면에 안 놓고 다른 드라이브나 다른 뭐그 장소, 다른 폴더 안에 넣었다면 그 폴더 그 있는 경로명 바로 밑에 오토세이브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언타이틀, 얘는 이제 한 번도 저장을 안한 상태를 언타이틀이 되잖아요, 대부분. 언타이틀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장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얘는 그럼 오토세이브가 어디에 되냐면, 내문서에 됩니다. 내문서에. 프리퍼런스에 보시면 파일을 보면 모델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이 내문서 파일 안쪽에 저장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지금 오토세이브가 하나 생겼죠? 예, 이게 이제 그 엉클이라는 그 파일을 작업하다 보면은 5분 정도 지났을 때 오토세이브가 엉클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타이틀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문서에 저 오토세이브 파일이 생긴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별 문제 없이 세이브를 이제 해서 다 마쳤어요. 이거 뭐 중간에 갑자기 뭐 꺼진다거나 뭐 중간에 어떤 문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면 파일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임의로 저장을 한 상황에서부터 5분 동안 저장한 기록이 없으면 얘는 자동으로 한번 오토세이브를 해줘요. 예, 뭐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5분에 한 번씩 오토세이브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내가 정상적으로 저장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저장을 했다면 오토세이브 파일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작업하는 도중에 오토세이브가 되는지도 모르게 있다가 그냥 저장 잘 하고 여러분이 끄시면 오토세이브가 그냥 알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 있냐면 내가 작업하던 그 파일, 그 경로명 그거 안에 따로 오토세이브 파일이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예전에 이게 이제 SKB 파일이 생겼었거든요. 백업 파일이. 이게 강제 종료나 어떤 뭐 그런 경우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저도 정확하게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미 프리퍼런스에서 오토세이브가 된다는 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파일이 생성되는 경우에 SKP와 얘는 B잖아요. 이건 백업 파일이라고 보시면 이 파일의 이 B자를 P로 바꾸셔가지고 실행하시면 스케치업 파일처럼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또는 이 파일에서 그냥 오픈을 해버리시면 돼요. 오픈을 해서 저 B 파일을 SKB 파일을 그냥 열어주시면 그냥 열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오토세이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네, 오토세이브 요거. 그리고 요거 뒤에는 이제 5분마다 한 번씩 저장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작업하다 보면 이제 5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너무 이제 그 텀이 짧으면 작업할 때 되게 방해가 돼요. 왜냐면 나중에 스케치업 파일이 뭐 100메가, 200메가 이렇게 용량이 커지면 저장하는데 되게 번거로워지거든요. 시간이
각 5분 작업하고 막 갑자기 1분 동안 저장하고 뭐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되게 귀찮겠죠? 그럴 때 이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네, 그러면 이제 날려 먹을 때뭐한 15분, 10분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작업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예, 저거를 높여주시면 시간을 좀 텀을 길게 해주시면 예, 좀더 작업이 원활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장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요 파일 말고 다른 동영상에서 3D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파일 가져다 쓸 때, 조금 주의해서 써야 된다는 그 부분 파트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토세이브 기능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